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복스 이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강남 AB 카페 내에 있는 와콤 라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와콤 신티크 프로 17인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네,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여기 본체겠죠. 네, 이거는 전원 콘센트네요. 네, 이것도 전원인 것 같아요. 이게 꽂아서 네, 콘센트에 껴서 쓰면 되는데, 아, 여기 지금 110V로 왔는데 220V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립할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 너트가 이제 4개 스탠드 뭐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이렇게 정착이 되겠네요. 이렇게 프로펜 3라고 하는데 조립이 가능하다고. 이거는 펜 트레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C타입이죠. 자, 이제 구성품을 펼쳐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본체 스탠드, 요건 110V, 220V, C타입 거치대와 펜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설명서, 네, 명품의 느낌이. 네, 여기 와콤이라고 예, 글씨가 예, 적혀 있고요. 양옆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펜 거치대를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 스탠드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이 이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긴 게 이제 상단으로 가야겠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이고요. 설정 버튼입니다. 여기 터치 온이고요. 터치 오프. 익스프레스 키가 달려 있어요. 네 개. 왼쪽 오른쪽에 와콤 신티크 프로 22인치가 나왔다고 해서 언박싱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본체입니다. 네, 이건 AC 파워 어댑터, 파워 케이블, 전원 케이블입니다.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프로펜 3. 프로펜 3 거치대입니다. 여기를 열면은 이 펜심 제거기, 여분의 펜심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펜심입니다. 사이드 버튼이 없는 플레이트의 버전입니다. 세 개의 사이드 버튼이 있는 플레이트. 네, 이거는 무게추라고 합니다. 두 개의 추가 그립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36가지의 커스터마이징 된 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체를 개봉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콤 로고가 뒷모양을 보겠습니다. 네, 사이드 버튼 4개. 디자인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존의 22인치보다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젤 두께는 20mm, 무게는 5kg라고 하네요. 아, 역시 프로를 위한 신티크 프로 22인치 구성품 정말 알차고요. 하지만 이제 언박싱으로만 알기 어려우시겠죠? 리뷰가 빠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모시고 온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황제가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사연, 그리고 남이 된 남동생이 남편이 되었다. 이 두 작품을 연재했던 용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AB 카페에 와콤 스토어 강남점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타블렛 리뷰를 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타블렛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품은 신티크 프로 17이고요. 옆에 제품은 신티크 프로 22입니다. 그리고 옆에 제품은 신티크 22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들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신티크 22였고요. 다음으로 프로 2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티크 프로 22를 체험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 17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3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티크 22는 역시 와콤 제품답게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대신에 이 프로 20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화면의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 22가 선을 그을 때 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이 베젤의 크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 부분을 베젤이라고 하는데 프로 22로 새로 나오면서 베젤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책상 크기가 좀 작더라도 충분히 작업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7 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프로 22인치와 동일하게 쓰는데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애니벅스 채널에도 앞으로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기는 강남 AB카페 3층에 있는 와콤스토어 강남점입니다. 감사합니다.